정말 걱정인 거는 물론 저희들이 의지를 좀 보겠죠. 근데 중간에 하시다가 정말 의지가 없어요. 학원 같으면 뭐 그 정도 의지가 없으면 내보내죠. 제가 수강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방치할 수 없는 거잖아요. 근데 노력해보시겠죠? 해보시다가 아 정말 이건 너무 뭐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? 저는 실제로 몇분 어머니께서 물어보셨어요? 네네 맞아요. 물론 아이가 열심히 하면 좋겠죠. 근데 이거는 아이에게도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 네, 때가 있어. 각자 아이들, 그러니까 내 아이가 나의 마음과 똑같이 발맞춰서 가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지 않은 친구들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아 이때가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때와 아이들의 때는 또 다를 수 있고. 근데 어머님들 때를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거는 조금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, 그래도 또 그런 말도 해요. 이 시기가 아니면 또 공부할 시기가 아닐 수 있어서. 딜레마죠. 네,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돕겠지만 아이들이 만일 내가 이걸 놓치는 않겠다 하면 저는 그럼 어머님들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같이 가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저희가 원하는 커트라인 점수가 있는데 그걸 꼭못 맞췄다고 해서 뭐 아이들 이제 우리와 빠이빠이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, 대신에 뭐 이건 개인적인 죄송합니다 아니 아닐 수도 그건 있어요. 괜찮아요. 왜냐면 제 학원에서는 네네. 그런데 빨리빨리 만일 어떤 아이는 이 부분이 예를 들면 네.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. 분사라고 칠게요. 분사가 너무 어렵고, 어떤 아이는 또 의외로 가정법이 쉬울 수도 있어요.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거나 계속 기록이 남잖아요. 테스트를 했을 때 계속 남죠. 계속 남죠. 그러면 과정이 끝났을 때 어머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아, 약한 부분. 약한 부분은 어머님 다시 한번 조금 저희가 그 이해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고 했던 과정 중에 약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거는 그건 상의해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좋은 아이디어인 것 네, 같아요. 근데 너무 좋아. 아이가 정말 너무너무 의지가 없다. 뭐 숙제를 예를 들면 계속 안 해오거나 뭐 전혀 할 생각이 없다. 그런 친구는 어머님들도 네, 같이 조금 그 아이의 때를 기다려 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때가 너무 늦지 않길 기도합시다. 정말 정말 늦지 않길. 제가 항상 말하는 네. 그때가 늦지 않길 기도하지만. 근데 저는 이거는 저는 잘 모르지만, 왜냐면 제가 이제 어쨌거나 학원에서 일한 건 아니니까. 그런데 이제 학원 선생님들 훨씬 더잘 아시겠지만 우리 때랑은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저희 때와 지금 때는 많이 다르죠? 많이 다르죠. 그런데 본인이 의지가 있다면 어느 때 시작하더라도 조금 다른 사람들과의 출발선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시잖아요. 이 나이 됐을 때다 비슷비슷하게 살고 있다는 거. 또그 처음 나갔던 친구들이 결국에 그렇다고 우리보다 많이 가고 있느냐? 그런 거 기준은 아닌 것 같아서, 맞아. 혹시 뭐, 중학교 2학년인데 너무 늦은 거 아니야? 라던가,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떡하지? 라던가,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부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, 중학생이라면 어머님들이 너무 다그치시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. 이때 한참 사춘기 아이들은 요 시기가 지나면 또 본인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거거든요.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공부하고 싶지만, 엄마의 한마디가 나를 공부를 못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,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는 아이들하고 이 테스트하고 뭐 이런 것도 되지만 아마 토부에서 저희 엄마 선생님들을 뽑으신 이유가 이런 걸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들의 고민이라던가 또 아이들이 뭐 언제는 하기 싫다 하면 약 살짝 눈 감아 볼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. 물론 원장님의 방침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. 저는 제2의 엄마가 되어 주는 게 중요한 아, 것 같아요. 네네. 그리고 물론 이제 시행착오를 그치겠죠? 네네. 그치겠지만 저는 아까 말씀하신 살짝 눈 감아준다는 거, 네네네. 예,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같이 얘기 좀 해봅시다, 어머니. 네네네네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이건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예, 그리고 좀 뭐랄까 그 때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있는데. 결국은 저희가 과거를 되돌아보잖아요.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그 중1, 중2, 중3, 고1, 고2, 고3, 대1, 대2 이렇게 쭉 했었던 그냥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거였고 그렇게 이게 그게 룰이었었고.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잘 살고 있잖아요. 다또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그렇다고 크게 막뭐 대통령이 되었다 뭐 이런 거도 아니잖아요. 예, 그러니까 그 살짝의 시간들에 대한 그걸 꼭이 룰을 맞춰주지 않아도 된다는. 그리고 향후 저는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막 하지 않아도 되는. 근데 학원에 오는 아이들은
막 이게 막 부딪혀서 싸우고 싶은 애들이 오는 거고요. 예, 그래서 조금 좀 열을 두시고 하지만 공부는 해두어야 하는 거죠. 그렇죠. 아까 이제 살짝 눈 감아준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. 물론 점수 기준이 이제 그러니까 계속 안 되면 안 되죠. 당연히 그거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너무 야박하지. 너무 다그치거나 야박하거나 네, 야박하거나 그래서 저는 조금 아이랑 그 이게 친숙해질 시간 동안은 화해 네, 그런 거를 조금 맞아요. 네, 필요하죠. 학원은 참 야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. 네, 왜냐하면 똑같이 나가야 되잖아요. 특히나 저는 야박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봐서 근데 어머니들은 그 점에서 장점이 참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